막걸리 두 개. 막걸리로 팔아요? 아, 그럼 막걸리 팔고요? 지금? 지금? 야, 막걸리 한 번 세 개. 야, 막걸리. 안녕하세요, 춘인들. 마리아주예요. 몇 해 전 전 국민을 레트로 물결에 빠지게 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응팔이 보는 내내 어릴 적 추억들이 떠올라 한동안 동심 가득했던 소녀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극중 바둑기사 채택이 우승 상금으로 5천만 원을 받게 되자 동네 주민들은 강남의 음마 아파트를 사라고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재개발 이슈 등으로 매매 가격이 30평대 기준 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80년대 당시에는 5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하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놀랄 일자네요. 응팔의 장면들처럼 현재의 대형마트가 생겨나기 전까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는 재래시장이나 아파트 상가들이 있었는데요.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재래시장을 구경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대치동에 위치한 복합 종합상가인데요. 대치동뿐만 아니라 서울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오랜 전통이 있는 곳이에요. 대치동에 위치한 음마 종합상가예요. 음마 종합상가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옆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음마 아파트는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오래된 상가인 만큼 음마 종합상가를 들어가는 순간 마치 응팔의 배경인 80년대 세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정겨운 음식점들과 반찬가게, 식품점들이 빼곡히 붙어있는 곳인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어릴 적 추억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상가는 제법 큰 공간 안에 퍼즐처럼 수많은 가게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고 A동과 B동으로 나뉘어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음식점부터 떡집, 반찬집, 야채가게, 수산물 등 다양한 식품점들이 모여있는 복합적인 공간인데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방문을 했더니 구경할 것도 많고 재밌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끌려 간 곳은 전집인데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가게도 있고 보통 이렇게 포장을 해가는 곳이 많아요. 바로 부천에 는 해물전을 보고 저도 전을 좀 담아봤는데요. 그램 수대로 금액을 측정해주세요. 금액을 붙인 뒤 서비스로 전을 더 얹어주시던데 이런 게 바로 시장의 묘미죠. 그리고 음마 종합상가에는 반찬 가게가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근처 주택 세대가 많은 만큼 반찬 가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어요. 탕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반찬 가게에서 월남쌈에 양장피, 찐 가자미까지 잔치상을 준비해도 될 만큼 다양한 반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집에 필요한 반찬들을 사며 재밌는 구경 잘했네요. 오늘은 음마상가에 있는 식당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음마상가 하면 제일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어요.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항상 손님들이 줄이 서 있고 비 오는 날엔 이 집의 칼국수 한 그릇이 생각날 만큼 오래된 맛집인데요. 산월 수제비집이에요. 칼국수와 수제비 섞어서 나오는 메뉴까지 딱 3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6,000원이에요. 이날 칼국수집은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식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바로 옆에도 칼국수집이 있고 이쪽에 식당들이 모여 있어요. 칼국수를 못 먹었으니 짜장면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중국집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3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수타 손짜장을 하는 곳인데요. 자그마한 규모의 지긋하신 노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벽에 걸려있는 시계부터 메뉴판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메뉴판과 업장 간판에 손짜장이라는 말이 없어져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1년 반 전에 수타면을 만드시는 사장님이 어깨에 안 좋아지셨다며 이제는 더 이상 수태면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반 짜장면과 탕수육 작은 거를 하나 시켰어요. 짜장면은 단맛이 강한 옛날 스타일의 짜장면이었어요. 까만 춘장색이 강했고 단맛과 고기 맛이 진하게 나는 게 고춧가루를 뿌려 먹으면 잘 어울리는 맛이었어요. 수타면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뜨끈뜨끈하게 나온 옛날 짜장면 스타일이 반가웠고요. 탕수육도 정말 제가 예전 어릴 때 먹었던 탕수육 맛이었는데요. 새콤한 케찹 맛이 강한 그런 소스예요. 소스가 탕수육 위에 부어나와서 그런지 튀김옷이 아주 막 바삭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튀김옷이 조금 더 바삭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랜 기간 한 공간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사장님 두 분 덕분에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그리운 옛 추억을 떠올리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개할 곳은 제가 또 좋아하는 메뉴죠. 바로 일식인데요. 이곳도 가족분들이 함께 운영을 하며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한국식 일식집이에요. 천매도라는 곳인데요. 블로그를 찾아보다 가성비 좋은 초밥 세트가 있더라고요. 초밥 10피스와 해산물과 밑반찬, 장국으로 구성된 A코스가 10,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회가 추가된 B세트와 특초밥이 있어요. 저는 이날 B세트로 주문했고요.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기왓장이나 황토 느낌이 나는 가게는 왠지 시골에 온 듯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청결하지만 손때가 묻어있는 가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먼저 회와 밑반찬이 깔리는데요. 가벼운 샐러드와 멍게, 미역줄기, 단무지, 락교예요. A세트에는 이 회만 빠진다고 해요. 회는 광어와 도미로 구성되어 있었고 두께감도 적당히 도톰하게 썰려 나와요. 숙성이 많이 된 느낌은 아니어서 쫄깃한 느낌이었고 도미는 껍질을 익혀 식감을 더 살려냈어요. 사실 제가 전날에 미리 상가도 한번 살펴볼 겸 견학을 다녀왔었는데요. 전날에도 이 집을 다녀왔어요. 전날에는 이 천매도 정식이라는 메뉴를 시켜 먹었었는데요. 1인 3만원에 해산물, 조림, 회, 튀김, 초밥까지 코스로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날에는 바로 옆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와인을 한 병 들고 갔는데요. 이 와인은 칠레의 몽그라스 샤르도네라는 와인이에요. 가격이 정말 너무 좋아요. 롯데마트에서 9,900원에 구입했는데요. 목에 받치는 이런 알코올 느낌도 없고 살짝 단향은 있으면서 많이 달지는 않아요. 청포대향이 기분 좋게 나는 게 시원하게 칠링해서 여름 낮에 식사하며 한잔 즐기기 충분한 와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천매도의 와인 콜키지는 10,000원이고요. 와인잔은 준비를 해주시긴 하는데 마주왕잔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이제 천매도의 초밥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11피스로 구성되어 있었고 광어, 도미, 농어, 연어, 새우예요. 초밥은 회가 길고 두툼하게 올려 나오는데요. 일반 팥초밥을 판매하는 곳들에 비해 회가 실한 편이어서 이 집으로 오는 단골분들은 초밥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전날에는 제가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8시가 좀 넘으니 재료가 떨어졌다며 손님들을 돌려보낼 정도로 만석이었어요. 이 동네 분들에게는 편안하게 들려 맛있고 푸짐하게 초밥을 즐기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집은 바로 음마상가의 숨겨진 보물 같은 집인데요. 이곳이야말로 정말 집밥이 생각나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12가지 나물류와 조림, 국까지 14첩 반찬으로 구성된 백반집이에요. 이곳은 32호 집으로 불리는 백반집으로 계절마다 바뀌는 제철 나물류와 감자볶음, 버섯볶음도 하나하나 정말 입맛 당기게 맛깔나게 무쳐내요. 커다란 알타리 문은 시골 할머니 집에서 마당에 묻은 장독대에서 꺼내주는 듯한 맛이 연상되는데요. 코다리나 고등어 등 매일 달라지는 생선조림도 꼭 나와요. 함께 나온 미역국은 무와 들깨를 넣어 시원하면서도 구수하게 끓여냈고 정말 이 한 상에 부러울 게 없는 밥상인데요. 그렇게 막걸리 두 개. 막걸리로 팔아요? 아 그럼 막걸리 찾으세요? 지금? 야 막걸리 한 병 되게! 이날 식사를 하면서 옆에 계신 어르신이 막걸리를 한 병 시키길래 저도 한 병 주문했어요. 왠지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산장 밑에 있을 법한 나물류 가득한 밥상에 막걸리 한잔하고 있으니 또 안주를 하라며 달걀을 부쳐주셨는데요. 점심시간이 끝날 때라 옆 가게에 계신 분이 배추전도 부쳐와서 막걸리 한잔 하시는 광경을 보니 참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정겨운 시간이었어요. 이 상가라는 특성상 한 공간에서 쉽고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할 수 있기도 하고 아들, 딸 식사 챙겨주듯 고단하지만 정성 들여 음식을 매일 만드시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이날 배도 마음도 푸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네요. 이렇게 오늘은 서울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상가 맛집들을 살펴보며 대형마트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공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마리아쥐의 맛있는 미담을 좋아해주시는 우리 쭈님분들이 예전 오마카세 영상이 그립다며 많은 요청이 오셔서 다음 주에는 최고급 한우 오마카세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는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생 업장을 준비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쥐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